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오니 다이아몬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오셔서 많이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주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양을 보고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라는 것을 꿈같은 동화같은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10kg짜리 공룡 다이아몬드가 나와가지고 진짜 다이너마이트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서요.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실생할 뻔 했으니까 크리스탈이 그 정도 많은 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크리스탈에 가까운 거였죠.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치면 이제 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실제 이 중에서 크리스탈이 또 가까운 게 또 나왔네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한번 일주일 동안 침 생활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아쉽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는 핏줄도 보이고 투명 조금 떨어져요. 다이아몬드는 맞아요. 딱 제, 여기 어디에서 나오는가 알고 있어요. 요거는 좀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얘는 옥이 아니에요. 다만, 다이아몬드는 다운데 뼈하고 섞여 있으면서 일부가 뼈 상태로 있고 다이아로 넘어와서 경도는 굉장히 얇은 것들이에요. 하나만 내가 많이 하지는 않고 한 개만 잡아볼게요. 요런 걸 하나 잡아봐도 경도는 그거는 나와요. 자, 올라오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 이제 요렇게 딱 깔아보면 밀리죠. 얘가 밀립니다. 그러나 얘가도 여기도 없죠. 얘도 경도가 10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투명도가 조금 약간 떨어지죠. 이 정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커팅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근데 우윳빛깔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마디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러프 다이아몬드. 이걸 러프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러프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좀 더 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과로 따지면 조금 푸사가 얘가 많이 해변에 노출됐단 말입니다. 네. 물속에서 하는 거 해변에 노출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건 사가요. 네, 다이아몬드에서 산성비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이제 삭게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면 얘들은 그냥 돌로 그냥 자연 분쇄가 되는 거예요. 뼈가 있기 때문에 자연 분쇄가 돼서 그냥 치환이 돼서 거기 다시 퇴적증으로 와서 여감이 됐다가 또 모래 자갈 뭐 이런 식으로 사암 이암 이렇게 쫙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쉽게 그냥 온 상태로 가서 묻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어쩌면 10년, 20년 이제 되는데 1년마다 묻어가지고 이게 혹시 모르니까 다이아몬드 길이 파장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 레이저 쏴듯이 그런 어떤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균돌이 번식을 못하고 좋은 어떤 미생물들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어떤 화학적, 미생물학적 연구를 하면서 그게 이제 투명도가 되면 안에 있는 이런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치환이 될 때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투명도가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추리인데 거의 맞아 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동안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핑크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얘는 이제 투명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핑크는 다이아는 맞아요. 이 경도 확실히 올라올 겁니다. 자, 보시면 쫙 올라오죠. 두 단깔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네, 엄청나게 뭐 사방팔방 다 올라올 거예요. 이런 거는 경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뭐 당연히 사파이어로 갈아보면 뭐 그냥 밀리죠. 얘는 깎여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100%입니다. 사파이어 실험할 때 혹시 큐빗이면서 사파이어라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7짜리를 가지고 색깔만 입히는 건 가짜 큐빗이고 이건 진짜 인조 사파이어예요. 그럼 얘는 보통 사파이어 구면 얘는 9.2예요. 0.2가 더 높아요. 약간 더 셉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이 경도로 하면 쭉 올라가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온 이렇게 열 전도성이 높죠. 연속면이니까.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런 걸 갖다가 다이아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파이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진짜와 가짜를 여 가지고 이제 인조 사파이어나 인조 다이아냐 천연 다이아냐 구분 못합니다. 단 얘의 특징은 이 보석 한 별의 특징은
다시 양 이야기지만 열전도성, 열전도성인데 탄소가 열전도성이 올라갔다 빨라니까 적절한 손에다 쥐면서 인체 온도가 너무 뜨거운 사람한테는 빨리 올라가요. 제가 요 최근에 그런 다음은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조금 하고 요거는 조금 질이 좋아 보이는데 얘도 다이아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얘는 좀 상당히 질이 좋아서 경도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보다는 뭐 요쪽은 조금 불순물이 있으니까 여기를 대볼게요. 예, 네, 맞죠? 예. 이건 두 단까지 올라가네. 이게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가 연속면이서 여기는 좀 올라가다 말았네요. 여기는 또 돌도 있네. 예, 네, 좋습니다. 두 단까지 올라가네요. 예. 여기는 질이 좀 좋은 다이아고 투명도 좀 넣을 걸요. 아, 넣으네 이렇게. 네. 보세요. 옐로우게 여기까지 넣습니다. 이런 거는 질이 좋아요. 예. 예, 깨지지 않았다면 요 부분은 상당히 긁어내면 이쁜 옐로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축하드립니다. 덕템. 얘도 덕템이니까 어디 갔지? 얘도 덕템. 보소. 자, 요거는 아까 이거 어머니가 발견하셨댔죠? 네, 아, 이거 대단합니다. 머리 안에서. 여기 보시면 눈. 자, 이제 공룡의 눈이 보이죠? 여기 눈이고 입이고요. 입이 있고 콧구멍. 여기 싹 이러면 이렇게 코처럼 보이죠? 여기에 보면 뼈 성분이 일부 남아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깨끗해요. 투명도 상당히 좋죠. 이 은갈치 색깔이 있죠? 여기 뼈 성분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공룡 특징이 이쁘죠. 예, 아주 이쁜 공룡인데 예, 조류 같기도 하고 바다 그게 뭐 상어 새끼 같기도 하고 뭐 좀 예, 코끼리 새끼 같기도 한데 좀 다양한 재밌는 파충류 같네요. 투명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우씨 투명도 엄청납니다 이거. 이름 93.4점 돼요. 야 얘는 투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93점 안에 있는 내포물도 조금 더 다른 것에 비해서 적고요. 아주 질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경도 테스트를 해보면 당연히 얘가 나가고 얘가 밀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흔적 꼽고 여기 약간 있는 거 요거는 이게 밀린 게 아니고 내포물 요거 하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요리 하면 떼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뭐죠? 요 안에 이제 불순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건 금이 아까 있었던 거고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요 부분 자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없죠? 예, 요거는 불순물 아니니까 없죠? 자 그죠? 여기는 깎였죠. 자 다이아몬드 맞고요. 다이아몬드 경도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아 올라가죠. 예,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는 9.5 정도 되겠네요. 다이아 맞아요. 이거는 뭐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입니다. 이거 한 93점짜리 정도로 매겨 놓을게요. 요거는 뭐 거의 상품성 가치. 요거 캐럿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볼게요. 74캐럿. 그러면은 요거 한 30캐럿 이상은 커팅을 하면 이쁜 로즈 물방울 커팅이 나올 거겠습니다. 요거는 두세요. 요거는 얘가 이런 거는 상품이 좋으면 요거 나중에 이제 감별실 끊어달라면 내가 끊어드릴게요. 아주 질이 좋은 겁니다. 득템 하셨네. 이건 집안채 값이 됩니다. 집안채 값은 넘습니다. 솔직하게. 저거 뭐 구입하시기 원하시면 이거 탐이 나는 이거 보시는 사람이 탐낼 거예요. 이거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오시면 손 드시면 제가 위탁 판매 한번 잠깐만요. 이 기회에 얼마 받고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지금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저거 하나에 500만 원 주고 산다. 아니 뭐 500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뭐 그냥 500만 주 산다. 어떻게 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팔지 마세요. 500 정도가 아니야. 아니 마세요. 그 정도는 조금 기다리면 저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저런 거는 좀 드문 거라기 때문에 이건 뭐 다이아몬드가 저 정도 급이면요. 커팅하면 30캐럿 이상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만 그러더라도 5캐럿 이상 넘어가는 건 천년은 만나기 힘들어요. 저렇게 좀 질이 좋은 거는 자 요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나왔지? 이거 우선
네. 오, 수정, 이거 수정 아닙니까? 그럼? 어, 잠깐. 아, 수정이네요. 수정, 수정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같아 보이네요. 네. 수정 같아 보이는데, 수정 같아 보여요. 야, 오이. 수정 같아 보이는데 약간 잠깐 그래서 나도 지금 의문이 돼요. 수정 같아 보이는데 맞네. 수정 맞아요. 아, 수정 맞네. 수정. 다리 아니에요. 큰일 났음. 아, 수정 맞아요. 수정 맞아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얘가 좀 잘 익었네. 아, 수정 맞네요. 예, 네, 맞아요. 아, 수정입니다. 어우. 수정. 얘는 수정이에요. 아이고, 얘가 다이아라서 얼마나 좋아. 네. 질이 엄청 좋았는데. 한번 보자요. 와, 이거 지금 수정 맞네. 이게 아케이드네, 아케이드 수정.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거 뭐, 한번 끌고 보면 재밌겠죠? 예, 예, 예. 끌고 봅시다. 자, 이제 차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정하고, 그냥 나가죠. 예, 이거, 이게 아니, 자, 얘가 나간 게 아니에요. 자, 얘가 안 나갔죠? 얘가 나갔네요. 그냥 봐도 나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쫙 그대로 나오고, 그냥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표가 그대로 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내품물이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내품물 없는 상태에 한번 가, 딱 이렇게 해가 세로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나가네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확실히 다르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참 재밌어요. 네, 사파이어 하나 꼭 사세요. 네, 네, 인조 사파이어 갖고 네, 네. 테스트 꼭 하세요. 요것만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경도 테스트기가 아니라 열 전도성. 네. 그러니까 탄소의 열 전도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리봉이든 탄소봉이든 비교해가 자기만의 값을 정해 놓는 거예요. 요것도 천차만별인데 고장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수정 가지고 확인하고 유리 가지고 확인하고 장비 수정 확인해 가지고 테스트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시간 조금 이제 또 자, 바쁩니다. 갈 오이. 이거 질이 좋은 건데 이건 100% 다이아네요. 예, 다이아예요. 이거는 보랏빛 퍼플 핑크예요. 퍼플 핑크인데 안에 내품물이 좀 많아요. 내품 많은데 까만 게 좀 많네. 약간 흑운무 같은 까만 게 있는데 아쉬운 게 이 공룡의 특징은 이건 이제 잠깐만 이게 뼈 이빨 같기도 하고 이빨 같기도 하면서 얘는 이빨 같기도 하면서 발톱 같기도 하면서 공룡의 얼굴 같 새끼 공룡 얼굴 같 이거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빨 같네. 여기 삼각형이 보니까 딱 이렇게 돼 있는 건 그 이빨이에요. 이빨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빨 맞네. 이건 이빨이다. 이빨이 어떤 공룡의 이빨이 이제 퍼플 핑크로 다이아로 들어온 케이스다. 이건 보면 다이아 100% 맞을 겁니다. 그냥 나가네요. 여기 보시면 분필처럼 딱 밀리죠. 이거는 이게 밀린 거예요. 얘가 갈린 게 아니고 뭐 딱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거 밀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안에가 파이지지 않았잖아요. 이 밀린 거. 때 바깥에 있는 그 여기 있는 미생물 그게 밀렸을 뿐이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때칼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커팅해 놓고 나면 이쁩니다. 이건 커팅해 놓은 그런데 예, 그렇죠. 다 올라오죠. 예,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얘는 다 올라오는가. 네. 통과. 요거 다이아 요건 질이 중상급에 해당돼요. 예, 아주 요거는 상품성 가치 있습니다. 요거보다도 아까 얘보다도 투명도가 더 좋기 때문에 자 등수로 따지면 1등, 2등 지금까지 서열로 따집니다. 3, 4등. 자 1, 2, 3, 4. 자 얘는 아까 뭐죠? 수정. 예, 수정. 요런 거까지 확인해 보라고 했죠? 예, 수정입니다. 얘는 완전 등급 예외. 아, 예, 이거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네. 어이? 블루다. 와, 질이 좋은데? 아, 그래요? 질이 좋아요. 요 정도면은, 완전 투명도는 아니지만, 중상급에 해당되는 질이 좋은 거, 요 정도 들어가잖아요. 반투명 정도 됩니다. 이거 아주 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과도 굉장히 높아요. 좋은 편이에요. 요거 블루 다이아몬드 확실해요. 은갈치 색깔, 뭐, 100%. 뭐, 더 경도가 더 높아요. 앞에 거보다 더 높아요. 쟤보다 더 높아요. 1번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제일 경도 높은 것 같아. 그냥 올라갈걸요? 그렇죠. 빨리 올라가죠.
블루가 경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있으니까 속도 빠르죠. 얘는 두 개. 이거 100% 다이아고 얘가 질이 좋아요. 3컵. 그러면 아까 투명도를 따지면 1급인데 저는 이제 가치 평가를 따지면 저는 얘가 더 높아요. 왜? 더 높다고 봐요. 앞으로 질이 얘를 가공을 했을 때 커팅하고 나면 얘가 색깔이 더 이쁘니까 색깔로 따져서 이쁘다고 하면 난 이걸 1등을 주고 싶고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걸 더 원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권위자니까 제 말도 무시 안 할 거예요. 저는 얘가를 1등으로 볼 거예요. 자, 이거 투명도 좋으니까. 얘는 지금 투명도 안 좋아요. 블루인데, 똑같은 블루인데, 이제 얘가 찌기 시작한 거지. 아직 얘는 안 넘어왔어요. 다이아로 안 넘어. 이건 무조건 석회암이에요. 근데 공용 원소 쓰니까 얘가 이제 찌져도 되겠네.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에 넣어야죠. 그냥 묻으면은 10년, 얘는 10년 가요. 10년 뒤에 다이아가 되는 거니까. 야도 얘는 지금 다이아로 넘어왔는데 옥이 약간 섞여 있어요. 어저께 2kg을 갖고 왔던 그 공룡, 어이구, 그거 요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생겼어요. 이제 아쉽게 요것도 넣어서 좀 찌시고, 아, 이거는 원소 쓰는데 조금 덜 석회암이 아직 더 묻어요. 석회 가루가 많이 묻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얘는 오석. 이거 오석 까만 거, 이거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또. 그런 사람이 이건 오석이에요. 이런 건 흔하게 많아요. 바닷가에 많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우리 보르카보나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바닷가에서 발견이 안 됐어요. 참고로 안 놉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자세히 오는 거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얘는 다 떨어져요. 이게 알 같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고기의 내장 종류가 내장이 이제 굳어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얘는 우유빛깔이 많이 나죠. 예, 우유빛깔이라는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요건 투명도가 있으니 한번 봅시다. 얘도 가치는 없겠네요. 예, 이건 다이아는 맞는데, 예, 투명도가 봅시다. 아, 이거 깨졌어. 많이 깨졌어. 아쉽네요. 요놈은 그냥 액세서리로 그건 공룡머리 모양에 그냥 이쁘게 해가 하나 그냥 보석으로 요렇게. 요거 5등. 요거는 투명도가 봅시다. 투명도가 오 이거 질이 좋네. 오 윗부분이 좋네. 오 윗부분 투명도가 좋네. 아 근데 깨졌어.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 이건 뭐 길러바시 할 때 쓰십시오. 1캐럿 정도. 질은 좋은데 한번 봅시다. 투명도 올라오니까 다이아는 뭐 당연히 경도 엄청 올라오는 건데 다이아는 맞네요.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옥이 아니고 다이아 맞아요. 근데 많이 깨졌어. 엄청 부딪혔네요. 이런 걸 못 쓰면 막 굴러 다녔어요. 못 써요. 이게 막 굴러. 이건 못 씁니다. 네. 버리세요. 네. 요거는 너무 이제 차돌 쪽이 좀 가깝죠. 네. 요거는 맞긴 맞네. 일반 차돌은 달라요. 네. 그러나 이거는 뭐 상품수가 떨어져요. 이건 뭐 다이아라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니까 러프입니다. 얘도 조금 아쉬워요. 러프라고 보셔요. 러프라고 보시면 이런 거는 다 이제 러프 쪽이고, 예, 이제 요쪽은 뭐 다 버리시고, 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요거는 조금 좋긴 한데, 잠깐만. 얘가 조금 좀 깨끗한 편이네요. 아, 근데 갈라졌어. 아, 질은 좋은데 갈라졌어. 다이아 맞는 거 같네요. 한번 봅시다. 콘 찌려볼게요. 올라가네. 바로 올라가네. 예, 맞아요. 자, 경도도 한번 확인하고. 네, 맞아요. 요거 좋네. 요 질이 좋네. 의외로. 아, 요거 한 5캐럿 써먹을 만한, 잘하면 5캐럿 나올 것 같네. 여기. 중간에 금이 하나 있다. 질은 괜찮은데. 요거는 3등. 갑자기 서열이 바뀌어서 3등. 무슨 올림픽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유리 같은데? 이 유리예요. 아, 예. 이 유리 안 올라가요. 굴러 다녀서 예, 그렇지. 이런 건 아예 안 올라가요. 자, 안 올라가죠. 유리는 안 올라갑니다. 요 유리라는 거 바로 알죠. 안 올라가요. 그냥 볼 필요 없이. 이제 체크. 요것도 이게 피조 이건 이빨이에요. 예, 공룡 이빨. 재밌죠? 네. 예, 이빨. 이빨 같죠? 피출하고 이빨 같죠? 이거는 뭐 이제 그 한데 너무 피출이 많아요. 여기 두 개, 나머지는 다 버리시고 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것도
얘도 우유, 이것도 지금 그 같은데 유리? 지금 유리 같은데 아. 얘도 유리예요. 아. 얘도 유리 같아요. 유리예요, 유리. 어, 이건 잠깐만. 얘 조금 다르네. 네. 약간 이건 조금 다른데. 어? 어,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달라. 어, 이거 이건 좀 특이한데. 그건 제가 제가 발견했는데 유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유리 아니에요. 예, 예. 얘는 유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유리 아니잖아요. 백악이 아니고. 어, 이 희한하게 생겼다. 생긴 게 좀. 아, 이건 꼭 해파리 새끼 같다. 이거 봐. 내가 지금 해파리 연구를 좀 하는데 해파리에서 아. 다이아몬드 넘어올 수도 있다 이랬는데, 어, 해파리 같은 느낌. 이거 재밌네. 예. 이거 연구용으로 좀 저한테 주실래? 예. 그 다이아몬드? 아니 지금 전 다이아몬드 같아요. 맞네요. 어. 와 맞다. 왔어. 네, 그 투명도. 아 이거 다이아몬드네. 유리 아니에요. 유리 아니. 요거 지금 요거는 바깥으로 그거 한 거고 유리 아니에요. 이게 빛이 조금 특이하네. 재밌네. 네. 재밌네. 아 이거 투명도도 네. 좋고 질이 좀 좋아요. 이게 연구 가치가 좀 있어요. 꼭 느낌에 그 박치기 공룡 그 머리 헤드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아. 유리 같기도 하면서 예? 유리 같기도 하면서 연구 대상 조개 같기도 하고 진주 조개가 생긴 게 진주 같이에 진주 조개 껍데기 양쪽으로 벗겨진 것 같으면서도 어 이게 지금 해파리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네, 해파리 새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해파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거 지금 연구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엄청나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 산삼밭 만들듯이 네. 다이아몬드 밭을, 자기만의 다이아몬드 네. 밭으로 네. 묻으세요. 네. 그리고 아, 되는 건 그게 맡겨버리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우리 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검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